오늘 저 뭐 해주실 건가요? 피부 노화를 좀 예방해주는 연어를 추가해서 김밥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오늘의 메뉴, 연어 키토 김밥. 관우 씨가 즐겨 먹는다는 연어는 회춘 비타민으로 불리는 비타민 E가 풍부해 노화 예방에 탁월한 재료라는데요. 자, 우선 김밥 속에 넣어줄 연어를 손질한 뒤 나머지 재료 역시 적당한 크기로 썰어줍니다. 그런 다음 손질한 채소는 기름과 함께 달달 볶아서 준비해주는데요. 키토 김밥 속 달걀 치단은 단백질이 풍부해 손상된 근막을 회복하고 유연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. 건강고수 관우 씨가 건강은 물론 맛까지 생각하며 선택한 레시피라고요. 비타민 가득한 샐러드까지 함께 곁들여 더욱 풍성해진 근막 건강 밥상. 그 맛이 어떤지 궁금하죠? 한번 드셔보세요, 상아 씨. 네. 맛이 어떤지. 잘 먹겠습니다. 한 입에 쏙. 다양한 채소와 연어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남녀노소 좋아할 수밖에 없는 맛이라는데요. 하루 한 번은 이렇게 건강한 한 끼로 근막 탄력을 위해 신경 쓴다고 합니다. 꼭꼭 씹어 맛있게 드시네요.